자, 일단 우리 오늘 항정식 하기 전에 그 앞에 혹시 여기 인수분해 여기 연습문제 풀어본 사람 있어요? 그럴리가요. 풀었어요? 다들 못 풀었어요. 다들 못 풀었어요. 혹시 질문 있니? 2-1에서 3번, 4번이 잘 안 돼요. 한번 볼게요. 3번, 4번. 일단 뭐 요렇게 주어져 있고 요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인수분해 해달라는데 얘 때문에 인수분해 망한 상황이잖아, 그지? 그거 다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달래. 한번 해봤어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xy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봐봐. 억지로 내가 합창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억지로.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여기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면 뭐가 필요해요? 2xy가 필요하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해도 2xy가 필요하지. 맞아? 거기 있는 걔가 여기 다 있잖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이지. x제곱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xy 갖다 쓰고 플러스 1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갖다 써버리면 두 개로 나눠버려요. 여기는 얘가 뭐가 돼버려요? 얘가 xy 더하기 다시 빼기 1 이거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돼버려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얘는 x 마이너스 플러스 y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나요? 되나요? 좀 특이하지? 그래서 여기 얘랑 얘를 가지고 이대로 뭐 해준 거예요? 이제 합차 공식 써주면은 합차 하면 인수분해 딱 되는 거.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그냥 요 자체로 그냥 뭘 보면 되겠어? 합차 공식 보면 끝나는 거. 그지? 저 자체로 뭔가의 제곱식 빼기 제곱식이잖아, 그지? 합차 공식 그대로 보면 끝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봤을 텐데 문제 풀면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걸 개념으로 좀 잡아놓으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를 n이라고 하면 n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문제 풀면서 어떤 거 봤었냐면 루트 뭐 15 곱하기 16 곱하기 뭐 17 곱하기 18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주세요 이런 문제 봤었지. 기억나요? 이런 거야. 연속한 4개의 자연수의 곱에다가 1을 더했을 때 그 수는 어떤 홀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루트가 벗겨져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니. 봐봐. 내가 어떤 자연수 하나는 x라고 놨어요. 그 다음 자연수는 x 더하기 1, 그 다음 자연수는 x 더하기 2, 그 다음 자연수는 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 걸 내가 뭐라고? n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유민이었어. 어떻게 시간 왔네? 네. 걸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랑 이렇게 곱했더니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3x 곱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랑 곱했더니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치환해가지고 뭐 a라고 놓을까? a 이렇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가 됐습니다? a 더하기 1 전체에 뭐가 됐어요? 제곱이. 됐나요? 그 여기까지만 봐봐. 일단 봐봐. 뭔가 어떤 자연수인데 연속한 4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그 자연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까지는 일단 증명 끝났다. 그치? 그럼 이제 여기는 얘만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 봐봐. x 제곱 더하기 3x라고 했어. 이렇게 더하기 1이래. 요거 전체 지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는 얘만 좀 집중해보자. 알았지? 봐봐. x에다가 x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홀수였다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 홀수에다 3 더한 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지. 맞아? 그러면 홀수랑 짝수랑 곱하면 뭐가 돼? 짝수가 되지.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는데 그럼 무슨 수가 돼? 결론? 홀수가 되죠. 그럼 다시 여기 얘가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 짝수라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짝수가 3다운 거니까 얘가 2번에 뭐가 돼? 홀수가 되지. 그럼 결론 가지. 요거 뒤에 곱하면 무조건 짝수 거자 더하기 1 하면 무조건 뭐가 돼? 홀수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얘는 뭐였어? 홀수였어. 무조건. 그다 그러니까 결론 다시. 연속한 4개의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는 n이라고 하면 n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됩니다.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상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연속한 4개의 자연수의 곱에 더하기 1을 한 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될 테니까 거기다 루트 씌워놨으면 이거 벗겨달라는 얘기구나. 여기는 얘를 풀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풀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저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양의 약수의 개수 다 아니? 몰라요? 다시. 우리 수학하에서 우리 간단하게 경우의 수 잠깐 봤었잖아, 그지? 경우의 수 잠깐 봤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C의 l제곱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얘의 양의 약수. 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봐봐 A의 네모 B의 네모 C의 네모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몇 가지나 될까요? 0부터 M까지 맞아?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M까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약수 중에서 맞아? 그리고 이게 몇 가지야? M 플러스 1까지 이래요? 다음에 여기는 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숫자 몇 개? 0부터 n까지 몇 가지? n 플러스 1까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0부터 l까지 그지? 몇 가지? l 플러스 1까지 그지? 얘네들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지? 됐어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 얘는 m 더하기 1개 여기 있는 얘에다가 더하기 1한 거 얘다가 저기는 저 n에다가 더하기 1한 거. 에다가 마지막 l에다가 더하기 1한 거. 이렇게 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럼 여기는 얘를 잠깐 볼게요. 여기는 얘를.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19 더하기 2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바로 보이니? 19랑 2를 가지고 만든 그냥 세제곱 맞아? 보여요? 이미 안 보여 안 보여? 다행히 안 보여? 다시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19의 세제곱이 있었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19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이게 3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세제곱 공식이니까 여기 가만히 봤더니 여기 6이었으니까 여기다 2를 하나씩 달아놓을까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더하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19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2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도 3이 있었으면 좋겠고 2가 두 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딱 보니까 얘야 12야 되잖아 그지? 마지막에 2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3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19 더하기 2라고 하는 요거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즉 21의 세제곱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되니? 그러니까 봐봐 실생활에서 이게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 분리가 되면서 한 번에 인수분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봐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에다가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딱 보자마자 뭐야? x 더하기 이거 이 전체 뭐겠네? 세제곱이 이건 보이잖아. 맞아?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19만 들어가는 것뿐이야. 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여기는 분명히 2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에다가 하나 더한 거 4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한 거4 곱해버리면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다? 16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항등식과 미정계수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봐봐, 항등식. 항등식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식에는 몇 가지? 두 가지. 방, 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 등식이 있었고. 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그치? 등호, 등호. 등호라 그러잖아.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서 우리가 여태 너무 열심히 외웠던 한번 x 더하기 1 이거 전체 세제곱 하면 뭐가 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을 보자마자 아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열심히 구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진 않죠. 이건 무슨 식이었다는 뜻? 항등식이었다는 뜻. 맞아? 방정식은, 방정식은 뭐예요?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두 개가 그냥 같은 식이었어요. 그치? 두 개 같은 식.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떤 fx가 있었습니다. 어떤 fx가 있었는데 얘를 내가 뭐야? qx로 나눠봤어요. gx로 나눠봤어요.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rx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얘도 여전히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들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 미정계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죠? 요 단어를 되게 잘 해야 돼. 정확하게 딱 이미지를 딱 잡고 넘어가야 돼.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았죠? 봐봐. 방정식은 목표가 뭐라고요? 방정식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근, 그지? 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목표가 얘야. 근데 여기는 얘는 항등식은 얘는 쉽게 말하면 계수가 궁금한 거야. 계수. 그지? 근데 계수 중에서도 정해져 있는 놈이 궁금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고, 미정계수가 궁금합니다. 오케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지 뭐. ax 더하기 b가 얼마였습니다. 뭐, 3x 더하기 1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A는 뭐예요? 3이죠. B는 뭐예요? 1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지?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가 지금 뭘 구하는 방법이야? 요거 두 개가 지금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미정계수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아무런 수나 그런 것들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면서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봐봐.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그지? 그러니까 숫자를 아무거나 두 개를 넣어볼 거야.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했더니 얘는 b는 1 이렇게 해서 b값 구했다. 그지?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얘는 a 더하기 1은 3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뭐야? 수치 대입법이야. 그지? 계수비교법은 뭐야? 말 그대로 각각 좌변과 우변의 계수들 얘랑 얘를 비교하고 얘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얘네들이 같아요 얘네들이 같아요 라고 해서 식 두 개 만드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맞아? 다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봐봐,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계수 비교법은 누구나 다 잘해. 잘할 수밖에 없지. 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이거랑 이거 비교해야 돼. 이거랑 비교해달라는데 이걸 비교 못할 수가 없잖아. 그지? 되게 쉽게 잘하거든? 근데 그래서 요게 더 쉬워 보이고 요게 유니 얘만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수치대입법을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요기는 이 수치대입법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수치대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다 수치대입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계수비교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알았지? 왜냐면 계수비교법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내가 다 전개가 가능할 때만 쓸 수 있어. 전개가 전부 다 가능할 때. 그치? 전개가 다 가능하더라도 이거 전개가 너무 귀찮으면 계수비교법 쓰기 싫단 말이야.
어쨌든 개수 비교법이라는 건 전개 가능한데 그 차수가 몇 개 없어서 내가 정리하기 쉬울 때만 개수 비교법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못 씁니다. 수치 대입법 씁니다. 적당한 값, 적당한 값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면서 내가 여기 있는 예, 미정, 개수들을 찾아주고 싶은 건데 그 찾는 요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오늘 배우게 되는 그 이쪽 파트예요. 항등식과 나눗셈, 항등식,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여기는 이 파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개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이야. 그렇지? 뭘 어떻게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한 값만 딱딱딱딱 구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하게 될 거야. 또 오늘 내가 배운 내용 되게 쉬워요. 그렇지? 응, 천천히 가도 돼요. 오늘 오랜만에 놀면서 갑니다. 그렇죠?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과 미정계수법에서 다 개념 설명했어요. 여기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0. B가? 0.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A가? A가? A 다시. 그치? B가? B 다시랑 같으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개념 너희들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이건 뭐 굳이 내가 선생님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자. 봐봐. 얘는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X에 관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을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으면 얘는 뭐다?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랑 비슷한 말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말 완전히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문자가 꼭 X에 대한 항등식일 수는 없단 말이야. X가 아닌 문자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보통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왜? 뭐 하려고? 이유는? 개수 비교하려고. 오케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X에 대한 차수에 대한 그 개수들을 하나씩 비교하려고 얘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거든. 근데 저기는 제가 꼭 X에 대한 항등식일 필요는 없잖아. 문제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고 그냥 뭐 T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고 등등등 문자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면 걔는 제가 K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얘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고요. 저기 제가 T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얘는 T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예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봐봐. 자, X의 제곱에 그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뭘로 할까? A의 T의 X의 더하기 B T 더하기 뭐 1 이렇게 있었나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중근을 가진다. 봤던 거야. 기억나요? 이렇게 됐어. 됐죠?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이게 등식은 여기 이렇게 하나 등식이 있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항등식이 일단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지? 그럼 뭐가 항등식이란 소리야? 이게 항등식이란 소리지. 그죠? 다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입니다. 그럼 얘가 항등식이란 소리야.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 아니면 t에 대한 항등식이니? t에 대한 항등식이죠? 됐어요? 다시. 여기 있는 얘를 t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풀고 싶은 상황.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거 정리했더니 a제곱,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배에 뭐가 돼요? b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문제 잘못 냈네. 문제 잘못 냈어요.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네요.
얘를 B라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B. 이렇게 B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됐어. 여기는 얘가 지금 T에 대한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 그럼 난 여기는 이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까요? 아니면 B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까요? 당연히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맞아? 그래서 얘는 A제곱에 T제곱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4BT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전히 마이너스 4B 이렇게 써준다. 그지? 0입니다. 그러고서 여기 얘랑 비교를 해요. 여기 얘가 빵이었으면 좋겠군요. 여기 얘도 빵이었으면 좋겠군요. 여기 얘도 여전히 빵이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 어떤 식이 항등식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 알았지? 그냥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T에 대한 항등식이었나 봐 라고 해서 그냥 너무나도 막연하게 여기 있는 얘를 T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라고 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한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안 돼. 여기는 이거 자체가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야. 알았지? 일단 항등식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인지 두 가지 너희들이 동시에 문제에서 바로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게 가장 기본이야. 항등식 푸는 가장 기본이야. 알았지? 항등식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식이 항등식인지랑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 이거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자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X랑 Y에 대한 모든 실수, 뭐 임의 실수 X랑 Y에 대해서 뭐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지. 맞아?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Y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성립해야 되거든?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였다면 그냥 뭐랑 같으면 돼? 얘랑 같으면 되고요. 얘랑 같으면 돼. 저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단. 일단 문제서 하나 볼 건데 봐봐. 어떤 뭐 X 더하기 Y는 뭐 3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오케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랑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뭐 X랑 Y는 또 식이 이렇게 있었나봐. 뭐 X 더하기 뭐 Y 더하기 뭐 이렇게 또 식이 있었나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는 건데 봐봐. 여기는 얘는 그냥 임의의 실수 X랑 임의의 실수 Y를 가지고 두 개가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도 전부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여기는 얘가 꼭 같아야 되고 얘랑 얘가 꼭 같아야 되거든? 근데 봐봐 지금 이 상황은 문자가 분명 두 개이긴 하지만 그리고 문제에서 X랑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문제에서 주긴 했지만 이런 상황은 X가 하나 결정되면 Y는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 X가 0이었으면 Y는 3이었을 거야. X가 1이었으면 Y는 2였겠죠. 맞아? X가 2였으면 Y는 1이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Y가 자동으로 하나 결정되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무조건 세트로 다니는 거거든. 맞아? 변수가 두 개일진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하나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을 때는 보통 y는 뭐 3-x라고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요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소거를 할 수 있지. y라는 문자를 소거할 수 있죠. 그럼 y를 소거해버리면 여기는 얘는 뭐 ax 더하기 b의 3-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끝나요. 그렇지? 이럴 때는 문자가 두 개인데 두 개는 항등식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조건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식이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봐봐. 이런 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볼게요. 3-1번부터 가봅시다.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풀래 이거?
1번 문제 먼저 봐봐. 1번 문제. 어떻게 풀고 싶어요? 일단 봐봐. 뭔가를 막 풀려고 막 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관찰해봐. 어떻게 풀면 편할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지? 얘는 내가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게 생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할 건데? 개수 비교를 할 건데. 개수 비교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자. 이거 굳이 다 전개하지 마. 그렇지? 바로 비교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x 세제곱의 개수, 그다음에 x 제곱의 개수, 그다음에 x의 개수, 그다음에 상수까지 해서 그 좌변과 우변을 그냥 다이렉트로 비교해 버려. 알지? 좌변은 뭐예요? 뭐 a겠지, 뭐 a. 우변은 뭐야? 그냥 전개하면 이거 c잖아, c.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식은. 밀양이 여기 봐. 두 번째, a x 제곱은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b죠. 근데 여기서 x 제곱은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d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마이너스 c네. 됐어요? 굳이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식을 쓰지 말고 전개하는 과정 중에 어차피 이런 작업 할 거잖아, 그지? 그냥 한 방에 가라는 거야. 식을 두 번 쓰지 말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얘는 어때요? x의 개수는 여기 뭐 1이었겠지? 여기 얘는 뭐가 돼?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c.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d. 플러스 d 이렇게 됐다. 됐습니다. 됐어? 그다음 상수 보자. 상수는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여기서 상수는 얼마니? 플러스 d. 그럼 d 값 나왔잖아. d 값이 얼마였어? 3이었어. 그럼 c 나왔네. c는 얼마야? c는 2였지. 그럼 c 나왔어요? d도 나왔네. c 나왔어. 그럼 a도 나오고 b도 나온 거지. 다 나온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해버린다. 됐죠? 다시 개수 비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버려. 알았지? 굳이 내가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뭐 내리쳐서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방금 알았죠? 오늘 담배를 피고 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해진 것 같아. 왜 그러지? 발음이 일단은 좀 가래가 더 많이 있네. 이상해요. 좀 있으면 나시겠지? 그래도 오늘은 좀 힘들지 않아요. 마의 3일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4일째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신기하네. 잘만 조금만 이번에 진짜 제대로 먹고요. 괜히 얘기했나? 또 생각나.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봐봐. 내가 궁금한 게 몇 개예요? 두 개죠. 일단 두 개지. 맞아? 일단 두 개. 맞아? 일단 두 개를 공부하시면 난 식을 몇 개 만들면 되는데? 식을 두 개 만들면 되는데 딱 봐도 여기는 이 fx가 뭔지는 모르잖아 내가 현재. 맞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x-1이 있었고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었고 fx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x의 4제곱에다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b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 값을 다 구하려면은 저기 있는 좌변이 모인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유민아 여기 봐봐. 자, 여기 있는 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전체가 빵 돼버려. 맞아? 다시 여기 있는 얘가 0 되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뭐가 돼? 빵이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상초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모르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 얘가 빵 되게 해주세요. x에 1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고 얘가 빵 되게 해주세요. x에 뭐 넣어주세요? 루트 3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뭐 마이너스 루트 3 넣어도 되지. x제곱이 3이니까. 됐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식 두 개만 넣으면 된다며. 식 두 개만 넣으면은 a랑 b 두 개만 구하면 된다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넣어봤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여기는 무조건 좌변 무조건 뭐가 빵이 될 거 아니에요. 1 넣은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좌변 이렇게 되면 요거 집어넣으면 여전히 빵 될 거 아니야? 빵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면 a값 b값 그것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 뭐가 되는? 빵이 되는. 여기는 얘를 아니까 모르니까 그치? 얘를 모르니까 전개할 수가 없어. 어차피 개수 비교할 수가 없어. 맞아? 됐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fx는 어떻게 구해? 그럼 끝까지 다 구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뺄게요. 그러면 8 더하기 2,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4네요. a가 마이너스 4면 b는 3이겠네. 그지? 그럼 다시 식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fx 이렇게 되니 얘가 뭐가 됐어? x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네. 됐어요? 그럼 봤더니 여기는 얘가, 봤더니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는. 맞아? 보기차식이긴 하지만 x제곱을 t라고 놨을 때 인수분해 되는 애 아니야. 그럼 쉬운 애지 뭐. x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네? 근데 여기는 얘는 또 x-1과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서 봤더니 어 여기는 얘랑 얘랑 약간 없어진다. 여기는 얘랑 얘랑 없어진다. fx는 뭐였구나? 얘였구나. 이렇게 구해버렸구나. 됐습니다. 오케이? 응.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지금 방법이랑 선생님 다시 설명하는 얘도 지금 중요하긴 하거든? 이제 한번 봐봐. x 마이너스 1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3 있어요. fx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x의 4제곱 더하기 a의 x 제곱 더하기 b 봐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지금부터 얘랑 얘랑 뭐가 돼? 같대. 그럼 얘가 4차식이니까 그죠? 응, 이거 봐. 여기는 얘가 몇 차식이야? 이거 진짜 4차식일 거야. 여기는 얘 4차식이니까 얘 4차식이야. 네. 근데 어, 여기는 이 앞에가 몇 차식이었어? 3차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1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가 1차니까 여기는 얘가 1차니까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썼어. A랑 B는. 근데 여기다 내가 CX 더하기 D라고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x-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cx 더하기 b는 x의 4제곱 더하기 a의 x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마찬가지 항등식 나왔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게 몇 개야 문자가? 내가 두 개만 궁금했는데 c랑 d랑 두 개가 더 생겼지. 총 네 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몇 차식이라고요? 4차식이라고요. 맞아? 그럼 얘는 x의 4제곱의 개수부터 x3제곱의 개수,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까지 총 몇 개의 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다섯 개의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총 다섯 개나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난 문자가 몇 개니까, 네 개니까 식 네 개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응.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비교해가. 자, 요거랑 요거랑 뭐 요거랑 만들어져가지고 c가 됩니다. 좌변은. 여기는 1이었어요. c는 그냥 1이네요. 바로 나왔지. 그죠? 그 다음 또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했어요. 세제곱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 여기는 얘랑 만나서 D가 되고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여기 세제곱은 얼마였어? 0이었어. 어, 여기 D는 얼마였네? 1이었네. 아까랑 다 똑같죠?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벌써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제곱의 개수 비교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차항의 계속 비교해주고 마지막 상수항까지 비교해주면은 제가 원하는 A, B, C, D 다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알지? 여기는 얘가 계수 비교법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됐어? 정 안 되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를 주위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지? 4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몇 차식입니다? 1차식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에서 1이고 여기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사실 여기 X 더하기 C 뭐 이렇게 놓고 시작할 상관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넘어가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 3-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것만 해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봅시다. 일단 오늘 배운 거 뭐 있어요? 개수 비교. 오케이? 또 뭐 있어? 수치 대입. 일단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 지금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
나왔어? 몇 가지로 풀었어? 두 개. 개수 비교랑. 개수 비교랑. 수치 대. 이거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소수하고 그런. 끝난 개수 비교. 아, 그러고 개수 비교했어. 봐봐. 다 풀어봤을 거야. 이거 사실 이거 전기한 다음 개수 비교하면 A랑 B랑 어쩌고저쩌고 다 구할 수는 있거든? 그지? 응,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수치 대입도 여기다 처음에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C 나오지, 바로. 1 집어넣으면 바로 C 나와. 그 다음에 뭐0 집어넣으면 A랑 B에 대한 식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2 집어넣었다 그래도 A랑 B에 대한 식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그냥 연립해버리면 A랑 B 연립해서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기는 이거 봐봐. 여기가 이런 게 이제 개념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이거 딱 봐도 뭐야 그냥? X-1에 대한 내림차순이잖아.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얘를 1 가지고 조립제법 끝까지 해주면 A, B, C 알아서 나온다고 했지? 기억나요? 그런 걸 조금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6 이거 가지고 1 가지고 1, 1, 0 뭐야? 0이야? 0 마이너스 6 또 1 가지고 1, 1, 1, 1 1 이게 얘가 A, 얘가 B, 얘가 C A, B, C 나오잖아 기억나지?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너희가 복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이런 게 보고선 그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난 복습이 아직 안 됐어요 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복습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그렇지? 앞에 거를 이게 좀 힘들지. 매일매일 수업을 하니까. 그지? 매일매일 하는 게 좀 힘들지. 그래도 복습을 해줘. 그렇지?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줄 거거든? 그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그럼. 알았지? 한 번씩 떠올려 봐. 그럼 언젠간 넣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바로 우리 시험 때문에 들어갈 거잖아, 3월에. 맞아요? 3월에 수학원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 가면은, 그때도 다 몰랐던, 다시 다 까먹었던 걸 텐데, 다시 들으면 또 기억나요. 그때 집중적으로 막 파고들 거니, 그때 완벽하게 너의 머릿속으로 싹 들어갈 거야. 알았지?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이런 특강들, 잠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 고생하는 게 결코, 남들은 지금 안 하는 거잖아. 그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는데, 결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알았지? 제대로만 따라와줘.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잘 따라와주면 진짜로 헛되지 않게 되게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넘어가서 자 이런 것도 보자.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fx 내가 아니 모르니?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 얘는 6차식이었어. 그치? 여기가 앞에가 2차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4차였겠지. 근데 4차 세팅하면 몇 개야? 미지수가 벌써 5개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문제는 내가 궁금한 게 딱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얘가 필요 없어. 난 얘 궁금하지 않아. 그냥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식 한번 써주고, 1 한번 넣어보고, 식 한번 써주면. 그지? 그럼 얘 상관없이 난 식 2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그렇게 해서 A랑 B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바로 그냥 답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나오죠? 그게 어렵지 않게 걸 수 있을 겁니다. 자, 3-2번에다가 이런 거 하나 한번 써놓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자, 1차 2항 그냥 AX 더하기 B로 세팅합니다. 그죠? A가 0이었으면 얘는 빵차였을 거야. 상수였을 거야. 그래서 1차 2항을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합니다. 2차 2항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세팅하고요. 3차 2항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세팅합니다. 4차 2항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로 세팅합니다. 오케이? 그 세팅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그 문자의 개수는 차수보다 하나가 더 커요. 얘는 두 개지. 1차인데 두 개 필요해. 그지? 2차인데 세 개 필요하고, 3차인데 네 개 필요하고, 4차인데 다섯 개 필요해요. 문자의 개수는 차수에다가 더하기 1개가 있습니다. 라는 요 생각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지? 차수 더하기 1개. 다항식 세팅하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있잖아, 그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px의 제곱 더하기 1을 만족한대요. 그지? 근데 p0-1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거든. 그럼 처음에 딱 놓자마자 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냥 잡히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뭘 시작하면서 다항식을 세팅하면서 시작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px가 궁금해요.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한데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줬으니까 px를 나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놔야지 인데. 오케이? 기왕에 준 정보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미지수나 같은 거 빨리빨리 줄여버리는 게 좋잖아. 맞아? 0 넣으면 C 나올 텐데. 맞아? 0 넣으면 C 나올 텐데. 됐나요? 그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거지. 원래는.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P0을 넣어봤어요. 여기 0, 0 넣으면 얘가 C잖아. 이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군요. 여기까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처음에 세팅 딱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잖아. 그지? 난 식 두 개만 세우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럼 보니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 달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 세팅해 놓잖아. 그럼 거기다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뭐야 그냥? 그럼 p x는 px는 내가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마이너스 1로 쓰기로 했는데 거기다 더하기 1 해가지고 이거 완전 뭐 해달래? 제곱해 달래. 그럼 이 결과가 뭐랑 똑같아? p에 x제곱, 여기다 내가 x제곱, x 대신에 x제곱을 넣어달라 했으니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과 똑같게 돼. 여기까지 돼요? 다시 얘기해. 자, 봐.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식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이 식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식인 거잖아, 그지? 이 식이 무슨 식?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맞아?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내가 미지수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얘 직접 풀어보면 요건 어차피 이렇게 없어질 것 같네. 그지? 요거 제곱해보니까 뭐가 돼? 그냥 가자. 그냥. 이것도 없어지겠네. 그냥 가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봐봐. 4차는 몇? 4차는 몇이야? 여기 4차? 개수가 A제곱이죠? 여기서는 A죠? 그게 같아야 돼. 맞아? 3차는? 3차 얘는 2AB잖아. 여기서는 0이죠.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차는 어때? 여기서는 B제곱이죠. 여기 얘는 B네, 그지? 됐어요? 요거 세 개만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A랑 B랑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일 것 같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잘 봐야 돼. A가 1이거나 또는 0이라는 소리지. 됐어요? 두 번째 식에서는 뭐라는 소리야?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소리지. 세 번째 식은 뭐냐면 B가 1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뜻이거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A랑 B 저 동시에 만족, 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A, 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봐봐. 얘가 1이었다 쳐보자. 얘가 1이었어요. 우리는 A는 이게 아니었잖아. 그지? 그러면 B는 0이었겠네. B는 0이면 이거 성립하니까 A가 1이었을 때 B는 0이 되네. 요 순서상 하나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A가 0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0인 거니까 얘는 뭐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된단 말이야. 얘는 0뿐만 0이어도 돼요. 0이면 돼. 그지? 근데 얘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 B가 1이어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세 가지나 나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들은 여기다가 1, 0 넣는 거랑 0, 0 넣는 거랑 0, 1 넣는 거랑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다항식이 나옵니다. 답이 됩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어렵지? 좀 어렵지? 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연습 문제로 가보세요. 연습 문제 몇 번이냐면 안 해요. 잠깐만, 연습 문제 적당한 게, 있네요. 3-4번 보세요. 연습 문제 3-4번. 선생님이 좀 전 문제에서는 제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걔 세팅을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몇 차식인지 알아요, 원래? 몰라요. 그치? 그냥 다항식이래. 저런 걸 만족하는 다항식이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일단 뭘 알아야 돼? 내가 저 다항식을 뭔가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차수를 알아야 되거든? 차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나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차수 먼저 구해줄 거야. 차수는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지수법칙만 이용합니다. 그렇지? 다시.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얘는 이런 문제는 차수 먼저 구하고 싶어. 차수 먼저. 뭘 이용해서? 지수 법칙. 왜? 차수를 모르니까. 오케이? 차수를 모르니까. 됐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봐봐. 다시 봐봐. 자, 여기는 얘가 n차였나 봐. 만약에 봐봐. f에 지금 x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이게 x에 f에 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차수를 fx를 그냥 몇 차라고 볼 거냐면 얘는 그냥 n차야 이렇게 볼 거야. n차 몇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지수법칙 간단하게 쓰면 되게 쉽게 나와요. 봐봐. x 제곱을 넣었대. 그럼 여기 몇 차가 될 것 같아? n 더하기 2차일까? 이게 이런 거야. a의 x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내가 여기는 얘 대신에 뭘 넣었어? x제곱을 넣었어. 2n. 그치. 2n차가 되죠. 얘들이 여기 몇 차라고요? 2n차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봐봐.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다가 내가 x 대신 x 더하기 1 넣어봐야 이거 n차잖아 그냥. 맞죠? 근데 여기 얘까지 m차였단 말이야. 이거 n차야. 거기다가 요걸 또 곱했대. 여기다 x랑 이렇게 곱했대. 그럼 몇 차가 돼요? n 플러스 1차가 되겠네. 요거 얘들이 천천히 봐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 문제 상황을 천천히 다시 봐봐. 처음 여기서부터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을 난 만들어 풀고 싶은데 fx가 다항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얘가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몇 차인지가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를 n차라고 가정해놓고 차수 저 n값을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몇 차야를 봤더니 사실 당연히 얘랑 뭐하니까 같으니까 얘의 차수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른 걸 보기 전에 뭘 먼저 봅니다? 차수만 먼저 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지? 차수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만 봤더니 fx가 보통 그냥 a의 x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돼있지만 어차피 내가 몇 차냐는 거는 여기는 얘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사실 여기는 얘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사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상관없어요. 몇 차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x 대신에 x제곱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x 대신에 x제곱을 넣었다는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뭐가 돼? 2n제곱 이렇게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차가 됩니다? 2n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는 거야. 여기에 몇 차일까요? 봤더니 몇 차니? fs가 n차면 요 x 대신에 뭘 넣었다는 얘기? x 더하기 1 넣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 대신에 x 더하기 1 넣어봐야 이렇게 되는 이런 시간일 거 아니야. 그럼 몇 차야 여전히? n차죠. x 대신에 x 더하기 1 넣어봐야 여기 있는 얘까지는 여전히 n차야. 근데 그 n차에다가 x를 하나 더 곱할 때 1차를 더 곱했다는 얘기잖아. 몇 차가 돼요? n 플러스 1차가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2n차랑 n 플러스 1차랑 서로 뭐예요? 같아요 라는 식 써줄 수 있지. 그러니까 2n은 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서 이거 넘어가니까 n은 1 이렇게 돼. 아이고 n 몇 차였구나. 1차. 됐어요? 이런 식 하나만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았어. 어 이거 몇 차였구나. 어휴 fx는 몇 차였어? 1차였구나. 근데 1차였어. 그러고 나서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어? fx를 세팅할 수 있겠다. ax 더하기 b. 왜? 1차. 오케이. 차수가 안 나와 있으면 차수 먼저 구합니다. 차수 먼저 구해. 차수만 먼저 구해. 알았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수 먼저 구하고 그리고 세팅을 하는 거. 네,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3-3번 하고 잠깐 쉴게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봐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계수랑 같아야 되고 y계수랑 같아야 되고 상수랑 같으면 돼. 그죠? 이럴 때는 A랑 B랑 C랑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 A는 B였어요. 마이너스 3이 B였어요. 그지? B가 마이너스 3, 그럼 A도 마이너스 3. C는 2.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얘는 눈으로 풀려요. 그지? 두 번째 얘를 봐봐. 얘를 봤더니 Y는 X. 다시 X 마이너스 Y는 2래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건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지? 근데 앞에서 조건식을 보니까 얘네들은 따로따로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정해지면 얘가 정해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 얘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맞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내가 Y를 소거할 거야. Y는 넘어가서 X-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걔를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요식이 뭐가 되겠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에는 뭐가 돼요? 정리해보자.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X의 X-2에다가 더하기 C의 X-2에다가 더하기 4가 되잖아. 정리해볼게요. 자, 내림차순 정리 바로 갑니다. X제곱의 개수는 여기에 A도 있었고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B도 있었네요. 이렇게 된다. 그냥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어떻게? 제곱 1차 상수 바로 비교하면 되지 뭐. 오케이? 자 여기서 2차 A 여기서 B 여기서는 빵이지 뭐. 식 하나 나왔다 그지? 두 번째 1차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 B 여기서 보니까 플러스 C는 빵이지. 됐죠? 마지막 상수 여기서 상수 안 나와. 여기서 상수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4지. 그리고 여기서 C값 먼저 나올 거고 오케이? C값이 나왔으면 B값도 나올 거고 B값이 나왔으면 A값도 나올 거고 이렇게 보여주고 됐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항등식 이야기는 그냥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 맞지? 항등식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세팅법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할 수 있거나 수치 대입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두 번째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시키겠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를 잘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항등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단어 배우는 게. 알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알지?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떤 fx가 있어요. 그 fx를 내가 gx로 나눠 갔네요. 그때 몫이 qx가 됐어요. 나머지가 rx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요 식은 x에 대한 뭐예요? 항등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봐봐. 여기에다가 뭐 A나 B나 이렇게 변수를 집어넣고 미정계수를 집어넣고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A나 B 이런 거 집어넣고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있는 얘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A랑 B가 들어갈지 몰라.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얘 항등식처럼 그냥 풀어주세요. 미정계수 결정해주세요.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이 값 자체를 몫을 내가 구할 필요가 있는 식이 있고 구할 필요가 없는 식도 있어요. 오케이? 구할 필요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 그래서 유령이 왜? 아주 재밌는 게 떠올랐어? 아니야? 자, 여기 있는 얘가 구할 필요가 있는 애라면 그냥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맞는 차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까처럼 그랬지? 근데 구할 필요가 없는 애라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 이해 돼요? 유령아 왜? 아니에요? 다시 요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여기 있는 얘가 안 궁금하면 오케이? 여기 얘가 안 궁금하면 그렇지? 여기 얘가 안 궁금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는 게야. 알았지? 얘가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빵이 되는 x값을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답을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여기 얘가 혹시라도 궁금했다면 여기 얘가 몇 차인지에 따라서 내가 다항식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다시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해가지고 A는 BQ 더하기 R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저희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입니다 하고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이거 항등식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항등식으로 풀 거예요. 알았죠? 항등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알았지? 수치대입법, 계수비교. 알았지? 그 두 가지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하는 거. 지금 봐봐. 지금 첫 번째 보기 1번부터 보니까 자, x 세제곱 더하기 p x 더하기 q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를 x-1과 x-2로 나눠봤대요. 그때 지금 몫은 얼마인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한데 나머지가 3x-4가 되고 여기 1번 문제잖아. 그지? 저기는 몫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는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빵이 되는 x값 1을 한번 넣어볼 거고요. 여기는 얘가 빵이 되는 x값도 마찬가지 2를 넣어볼 거야. 새였지? 새? 새 아니었어? 갑자기 여기서? 아니 밖에 창으로 바뀌었는데 창에 바뀌었어. 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검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하얀 거였어요? 하얀 거 아니에요? 하얀 거였어? 엄청 하얀 거. 옛날에 그냥 하얀색 되고 컸던 거. 그래? 뭐지? 올라갔어. 알았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니까 얘 곱해져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빵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몇 개 될 수 있어요? 두 개 넣을 수 있지. 두 개 넣을 수 있다는 건 식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뜻.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뜻. 나는 미지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군요. 네. 그죠? 그럼 x에 1 넣어봤어요. 근데 뭐가 돼? 좌변에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되죠? 네. 우변에 이거 전체가 그냥 빵 되는 거잖아. 대신 얘 빵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x에다 2 넣어봤네요. 그냥 8 더하기 2p 더하기 q가. 얘는 여전히 빵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PQ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1, 2가 빵 이렇게 풀면 되지.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 됐어요? 그럼 여기 얘들이 빵빵 이렇게 되는 게 풀면 돼요. 이게 2번 문제 됐죠? 넘어갑니다. 자, 계산 같은 건 생략하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X에 관한 다항식이 정의는 제로 나눠 떨어집니다. 정의는 제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X에다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P랑 Q가 궁금합니다. 됐죠? 근데 봐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얘가 빵이 되는, 얘가 빵이 되는 X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요 Q 때문에. 그치? Q를 모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빵이 되는 X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가 안 난 분명히 얘가 궁금하진 않았거든. 안 궁금했는데 얘가 빵이 되는 x 값이 없으니까 억지로 얘부터 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얘 봐봐. 얘 몇 차니? 2차. 근데 여기 몇 차였어? 3차. 그럼 얘 몇 차야? 1차. 그래서 난 세팅을 할 건데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면 참 좋겠어. 근데 기왕 세팅할 거 미지수를 좀 줄여주면 좋잖아. 그치? 줄여주면 좋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얘를 그냥 이렇게 할래. 뭘 본 거야? 그치, 3차의 개수를 본 거야. 맞아? 3차의 개수를 보니까 그냥 저기는 쟤는 이렇게 1이어도 상관없잖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차의 개수는 그냥 1, 1로 맞춰놓은 거잖아. 얘는 볼 필요 없었어. 이제부터 뭐 할 거야? 제곱의 개수. 빵이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그 다음에 상수. 해가지고 예, 2차의 개수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 요렇게 가니까 얘는 B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니까 얘는 플러스 4네요. 됐나요? 그럼 B 나왔다, 그지? 요 중에 같아요. B는 얼마였습니다? 마이너스 4였습니다. 다음, 여기로 가볼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였대.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 다시 1차. 1차 여기 얘가 마이너스 P였네요. 여기서 1차 보니까 얘랑 얘랑 하면 얼마? 마이너스 16.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 플러스 Q지. 이런 식 하나 나오네. 마지막 상수 볼게. 상수 뭐야? 마이너스 8이다, 그지? 그럼 상수 보자. 상수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뭐야? 4Q네, 4Q. Q가 얼마였어요? Q가 2였네. Q가 2였으니 P는 얼마다? 마이너스 그냥 14. 그렇죠? 그럼 내가 원했던 건 P랑 Q였는데 여기는 얘는 사실 궁금하지 않았던 거지만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구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이렇게 그냥 항등식으로 만들어 푸는데 여기 있는 이 목 같은 거 있잖아. 여기 목 같은 거는 필요에 따라 여기 있는 얘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빵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로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자. 봐봐요. 여기는 얘를 x3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야 돼? x제곱 더하기 p로 나눴는데 그 몫이 x 더하기 1이래. 나머지는 궁금하대. 그럼 나머지 몇 차여야 돼? 1차. 1차 이하. 얘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차식이니? 3차식이잖아. 양변. 그지? 3차식이면 난 식 몇 개 쓸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3차 하나, 2차 하나, 1차 네. 하나, 상수 하나, 4개 쓸 수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는 이 3차라면 3차는 의미 없어. 어차피 1, 1, 1 같을 거니까. 그럼 식 몇 개 나와? 3개. 3개 나올 거란 말이야. 문자 봤더니 P 하나, P 하나, A 하나, B 하나. 끝났네. 그지? 3차 내고 2차, 1차, 빵차 비교해서 식 3개 써버리면 걔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계산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뭔가 방법이 없어요. 뭔가 방법대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식 자체를. 알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봐봐. 얘를 얘로 나눈 게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구조식을 하나 세워 무조건. 나눴을 때 구조식은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 그렇지? 얘가 몫일 거고 여기는 얘가 나머지였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로 나눴을 때 이런 식을 그냥 무조건 하나 세워봐 스스로, 알았지?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눴대요. 그때 몫과 나머지를 직접 세워봐. 그리고 나서 뭔가 규칙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해석해 가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은 내가 저기 있는 저 P랑 A랑 B값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대신에 선생님 하나만 주의하자.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나머지를 절대로 RX라고 쓰지 마. 얘를 쓰지 마. 무슨 말이냐면 RX라고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차수를 가만히 봐. 그리고 여기 얘가 2차였다면 얘는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써요.
오케이? RX라고 쓰지만. 그 다음에 얘가 3차였다면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요. 얘가 4차였다면 얘는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써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보다 차수가 하나 적은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RX 대신했어. RX라고 쓰면 안 나와요. 알았지? RX 대신에 이렇게 꼭 써줍니다. 나는 이런 규칙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일단 다 풀립니다. 웬만한 문제. 알았죠?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자. 자, 지금 몇 개 있냐? 여기 6번, 7번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죠? 6번, 7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먼저 볼게요. 6번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져 있어. 그럼 몫을 모르는 상황이네. 그지? x3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에다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봤더니 몫을 모르지만 2x 더하기 3이라는 이 값은 알고 있어. 그치? 이렇게 세팅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a랑 b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지금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구할 수 없겠어. 왜?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모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가 0이 되는 x가 두 개만 알면 사실 얘 필요 없이 식 두 개 만들어가지고 나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얘를 세팅하려고 해본 거야.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 얘 몇 차니? 3차. 여기 얘 몇 차야? 2차지. 여기 얘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내가 AX 플러스 B라고 쓰려고 했더니 A랑 B가 각각 있네? 그래서 뭐 C 플러스 DX라고 쓰려고 했더니 얘는 그냥 여기 얘 1차는 개수가 1일 거 아니야. 지금 플러스 C라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X세제곱의 개수는 어차피 1로 똑같을 테지만 X제곱의 개수랑 X량 개수랑 그다음 상수량의 개수까지 이렇게 내가 세 개를 비교해보면 세 개를 비교해보면 식 세 개가 나올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좌변 보니까 얘 뭐야? 0이지. 여기 얘 뭐야? A죠. 여기 얘가 B죠. 여기서 보니까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다? 얘랑 얘랑 만들어진 C제곱 C랑 그다음 얘랑 얘랑 만들어진 마이너스 1 밖에 없는. 그치? C는 얼마였어요? 1이었네. 됐죠? 자, 두 번째. 뭐 X의 개수가 궁금했어요. X의 개수. 그럼 여기서 얘랑 만들어. 얘가 지금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얘랑 만들어진 마이너스 1이고, 얘랑 플러스 1이다. 그치? 거기다가 지금 2도 있네요. A는 얼마였어요? 2였어요. 상수항 봤더니, 여기 얘랑 만들어서 1에다가, 그 다음 여기 있는 얘 3까지 합쳐가지고, B가 얼마였어요? 과연, 요렇게 내가 A랑 B값. 너무 당연한 풀이야. 그지? 너무 당연한 풀이야. 당연하죠? 당연하게 풀면 될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가볼게요. 7번. 여기 얘도 보니까 x4제곱에다가 더하기 ax3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있어. 여기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로 나눠봤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때 뭐가 궁금하대?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얘는 분명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뭐라고 쓸 건데?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A랑 B는 이미 썼으니 얘는 CX 더하기 D라고 쓰면 돼. 됐나요? 그럼 여기서 변수 몇 개 생겼어요? 네 개 생겼네요. 이제 식 네 개나 만들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4차식 4차의 개수는 어차피 1로 동일하니까 여기서 몇 차부터 가면 되겠어? 3차부터 가면 3차, 2차, 1차, 3차 하면 네 개씩 나오잖아. 요새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3차, 2차, 1차, 빵차 해버리면 끝나네. 맞아요? 계산에 노가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내가 A값도 구할 수 있고요, B값도 구할 수 있고 C랑 D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쉬운 편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해놓고 문제 푸는 거라서 여기까지 되게 쉬운 편의 문제들인데 거기 기본 문제 3-5번 있죠? 거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 1번 문제 되게 쉬워요. 근데 2번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가볼게요. 자, 보자. 막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2x 3제곱에다가 더하기 빼기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있었대. 여기는 얘를 내가 x-1과 x-2와 x 더하기 2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몫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생겼고 그때 나머지가 나는 궁금했어요. 그지? 난 여기 얘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지? 여기는 얘 몇 차야? 2차입니다.
2차지. 2차 이해하지. 왜? 그럼 얘가 몇 차니까? 3차니까.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응, 2차 이해. 얘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하래요. 이렇게 세팅하래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몇 개? A랑 B랑 C 세 개 궁금한데. 그지? A랑 B랑 C 세 개 궁금한데. 여기는 얘는 여전히 안 궁금한데. 여기다가 내가 얘가 안 궁금한데 얘가 빵이 되는 애들이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어. 너무 땡큐하는 상황이다. 그지? X에 1 한번 넣고 X에다가 2 한번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버리면은 책 세 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왜? A랑 B랑 C에 대한 18번째 세 개짜리 문제 풀면 끝나겠네? 이게 답이야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1 한번 넣어봐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1 넣으면 여기는 얘 빵 될 거고 여기는 얘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건 1이잖아. 이런 식 하나 나왔다. 그렇지? 두 번째 그럼 2 한번 넣어볼게요. 2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8 더하기 6 마이너스 3 은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빵 될 테니까 여기다 보니까 얘는 뭐야?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됩니다. 어휴, 더럽네. 되게 더럽다. 얼마야? 얼마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안 해, 안 해. 나 마이너스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면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얘도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세 개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다. 됐나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그지? 요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1번 문제는 그냥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너희들은 요 2번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다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다 흘러가죠? 계산이 되게 더럽겠구나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네. 근데 세 개 어떻게 연립시켜요? 아, 세 개 연립하는 거? 그 네. 봐봐. 계산해줄게, 그럼.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요거 얼마니? 32? 이렇게 하면 얼마야? 27. 24? 이렇게 하면 3이니까 27? 네. 어, 여기 얘가 얼마였어? 27이었어. 근데 여기 얘 가만 보니까 이건 없어진다, 그지?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 17. 됐지? 그럼 세 개 연립하는 방법은 사실 세 개짜리 연립하는 거 너희들한테 빠졌어. 너희 교육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그 연립하는 게 사실 그 어려운 건 아니거든? 되게 쉬워. 봐봐. 연립할 때 있잖아. 소거하잖아, 소거. 소거하는 이유는 뭐야? 그 문자를 일단 배제해놓고 나머지 문자만 먼저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뭘 소거하는 게 편해? C 소거하는 게 편해. 그치? 근데 요거 두 개는 뭘 소거하는 게 더 편하지, 사실? B소고하는 게 더 편하지. 맞아요? B소고하는 게 더 편하지. 아니면 요거 두 개 빼버리면 A랑 C가 동시에 소고되기도 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뭘 소고했으면? C를 소고했으면 여기서도 뭘 소고해야지? C를 소고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얘는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얘도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하는데 그때는 뭐 B를 소거하든 A를 소거하든 해가지고 나머지 한 문자를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하는 가장 기본은 소거에 있는데 그 소거를 할 때는 같은 걸 소거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쉽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뭐해? 빼볼까? 그럼 뭐가 돼요? 4B는 44가 되나? 그쵸? B가 얼마야? 11. 어이구, B가 11. B가 11. B가 11. 해놓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A랑 C 나오겠지. 그렇게 구해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연립하는 그 요령은 그냥 문제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소거하는 게 가장 편할지를 직접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지? A란, 요 두 개씩에서 A라는 문자, A라는 문자 소거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두 개 다 가만히 보다가, 두 개에서 BB 소거하는 게 편하면 B 소거하면 되고, CC 소거하는 게 편하면 CC 소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상황 보고, 그냥 직접 너희가 판단해 가면서. 똑같은 문자를 소거한다라는 개념 가지고, 세 개짜리 연립하면 돼요. 됐죠? 어쨌든,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2번이야.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 요건 지워도 되죠? 자, 구조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X의 4제곱 플러스 2를 내가 뭘로 나눴대?
x-2의 제곱으로 나눴대. 그럼 몫이 얼마인지 모르게 생겼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전히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워줄래요. 그치? 세워줄래요. 이렇게 됐어. 됐지? 잘 봐라. 이제 잘 봐라. 우리가 여기 있는 얘가 2차였다면, 여기 있는 얘가 안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맞아? 얘가 2차였으면, 여태까지 식은 어떻게 줬냐면, 얘가 3차였잖아. 3차니까 몇 개 줬어? 이렇게 3개 줬어. 3개. 맞아? 3차였으면, 얘가 3차였으면 얘가 몇 차였을 텐데? 2차였을 텐데. 그지? 그럼 여기서 3개 줬다는 거는, 이거 3개에 대한 식 다 줬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분명히 2차를 줬는데. 그지? 2차를 줘서 여기는 미지수 두 개가 생겼는데, 내가 여기 있는 얘가 0 되는, 얘를 모르니까, 얘가 0 되는 x 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왜? 제곱 형태로 줬거든. 그지? 얘가 다른 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참 줬으면, 요렇게 줬으면 참 고마웠을 것 같아. 그냥 2 한번 넣고 3 한번 넣으면, A랑 B에 대한 식 하나씩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근데, 요렇게 제곱 형태로 요렇게 줘버리잖아? 요렇게 줘버리잖아. 그러면은, 난 식을 몇 개밖에 세울 수 없다고? 한 개밖에 세울 수 없다고.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뭐 우리의 선택권은 뭐밖에 없으니까 x는 2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 대입. 이거 대입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7, 8, 은 2a 더하기 b은 요런 식 하나 만들 수 있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여기는 b 있지. b를 소거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식을 쳐다봐. 그렇지? 다시 무슨 말이냐. B를 소거한다는 얘기는 B가 뭐가 됩니다? 18-2A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신 넣어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됐지?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식을 밑에다가 똑같이 초록색, 아니면 흰색으로 써볼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2는 X-2의 제곱에 뭔가 뭔지 모르는 건 또 있어. 그리고 이게 AX에 더하기 18-2A가 됐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식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랑 얘는 A로 묶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A로 묶어버리면 X-2가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8은 이쪽으로 넘겨버려,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x의 4제곱 빼기 16이 되거든. 그럼 이 식이 x-2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어버린다. 어렵지? 잘 봐야 돼. 저렇게 됐어. 이렇게? 저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얘 분명 x-2라는 인수가 있잖아. 여기 있는 얘도 x-2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여기 있는 얘 인수분해도 x-2라는 인수 생기지.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공통 인수들이 생겨버리고 걔를 약분할 수 있게 되어요. 무조건. 오케이? 다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x-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하면. 맞아?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도 x-2가 몇 개 있어? 사실상 두 개 있어. 이렇게 된 거고 a에 x-2였으니까 여기 x-2들이 다 공통으로 하나씩 있는 얘를 다 없애버려봐. 오케이? 없애버려봐. 그럼 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x 더하기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4는 x-2에다가 뭔지 모르는 거 하나 있고 더하기 a 이렇게 됐어요. 아유 끝났다. 잘 봐봐. 이제 봐봐. 이제 얘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지만, 맞아? 얘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x에다 2 넣으면 a 하나 구할 수 있어. 그치? 이제는 됐지? 그럼 a를 구할 수 있어요. a를 구할 수 있다는 게 a 구했잖아. a 구하면 난 모두 구한 거야? b도 구한 거지? 난 a랑 b랑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A, 여기서 A 구해버리면 A 얼마니? 여기다 이제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X에다 또 한 번 2를 넣어봐. 2를 또 대입합니다. 그럼 얘 좌변은 4에다가 8이니까 32야. 여기는 얘랑 빵 될 거고 여기는 얘가 A만 남으니까 A가 32라는 식 나와요.
그지? 그럼 A가 32였어. 그럼 64. 1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B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2가 되나요? 46인가?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나머지 AX 더하기 B는 뭐가 됩니다? 32X-46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보여줘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 괜찮니? 따로 얼마네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게. 원래처럼 여기는 얘가 하나씩 1차 인수가 두 개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얘를 0 만들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씩 넣어서 A랑 B 연립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개를 줘버리면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그 하나를 일단은 집어넣어가지고 식 하나를 B라고 하는 식 하나를 소거시켜버려. 오케이? 소거시킨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정리하잖아? 그럼 여기 남아있는 여기는 요 상수 있지? 요 상수를 넘겨버리면은 여기는 이 식이 얘로 나눠 떨어져. 무조건. 오케이? 원래는 나눠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지? 원래 나눠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18이었는데 요거 넘어가면 요 빼기 16 되잖아. 얘가 빼기 16이 되면서 여기는 얘는 x-2라는 인수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ax-2a였으니까 요거 두 개 묶어버리면서 x-2라는 인수가 생기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까지 자동으로 x-2가 생기게끔 식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x-2가 인수가 몇 개 있었으니까? 두 개 있었으니까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긴다면 내가 하나씩 약분시킬 수 있잖아. 맞아? 하나씩 약분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A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고 다시 한번 2를 넣어서 A값 구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A값 가지고 다시 한번 B를 구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먼저 한번 듣고 식을 최대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여기는 얘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얘로 나눠 떨어질 수 있게 식을 최대한 변형시키고 다 약분시켜 버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건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에 대한 연습만 해보고 쉴게요. 이거 풀어보세요. 봐봐. 똑같아요. 그러니까 X에 6제곱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몫이 뭔지 안 궁금해요. 근데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세팅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뭐 넣었어요? X에다가 1 넣었어요. X에 1 넣어봤더니 그 식이 뭐가 됐어요? 2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뭐가 됐어? E-A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 여기 쏙 집어넣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의 6제곱 더하기 1은 X-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AX 더하기 2 빼기 A가 되죠. 그죠? 근데 요거랑 두 개 묶어가지고 얘는 AX-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싹 보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6제곱. x-1 제곱 이렇게 그렇지? 그럼 봐봐 이제 관찰해봐. 여기 있는 얘도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애야. 맞아? 여기 있는 얘는 두 개나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얘도 하나 있는 애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약분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랑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 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는 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저기 시간 쓰지만. 그렇지?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요 인수 찾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는 얘만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1에다가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 지금 x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 자 여기는 얘 약분시킬래. 그 다음 여기는 요거 하나 지워버릴래. 요건 요것도 하나 지워버린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럼 식 다시 써봤더니 뭐가 됐어요? 얘는
x-1에다가 이거에다가 더하기 a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뭘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두 번째로 1 집어넣어. 됐죠? 그럼 여긴 얘가 뭐가 되고? 3 곱하기 2가 되고 1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a가 되고 a는 얼마였군요? 6이요. a가 6이었으니 b가 얼마였어요? b가 마이너스 4였네요. 내가 궁금했던 얘는 6x 마이너스 4가 돼서 저렇게 흐름을 저렇게 잡아서 됐죠? 저거 봐봐. 저기는 요 프리들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 이유들이 다 있어. 그치? 이 프리를 라인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인이 왜 그렇게 넘어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잘 돼. 너희가 해설지를 선생님이 딱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해설지를 보세요 라는 건데 해설지에서 너희가 보는 거는 해설 자체 그 풀이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떤 뜻이야? 왜 그런 해설이 저렇게 풀었는지 해설이 왜 이렇게 풀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만약에 해설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 안 돼. 근데 해설에서 이렇게 풀었대.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빨리 넘어가고 싶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러면은 실력 안 늘어요. 알지?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뭐야?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질문할 선생님 있고 질문할 사람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넘어가지 마, 알죠? 좀 더 질문하면서 다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연습 문제 차근차근 하나씩 몇 개만 좀 풀어볼 건데 되게 쉬워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미리 일단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너희가 한번 정리해보는 쪽으로 할 건데 3번 보세요. 3번 여기는 얘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3번에 별표 쳐주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 수업에서도 잠깐 간단히 얘기했었어. 자 보자. 모든 개수의 합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상수항 포함해서 한다면 x에다가 1 넣어주세요. 이런 게 좀 기억나요? 저희 이제 전개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차피 내가 궁금했던 게 유니 얘 더하기 유니 얘 더하기 유니 얘 더하기 유니 얘 더하기 유니 얘까지 더한 게 궁금했으니까 x 대신에 그냥 1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이제 유니 요 식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그냥 유니 얘를 그냥 내가 뭘로 보고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 다음에 쭉 이제 주어진 요식을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x에 대한 그냥 1 집어넣어 버리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1-1 더하기 1 요거 전체 10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되고요. 우변은 그냥 말 그대로 뭐가 됩니다?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a 2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지. 1번의 답은 1이죠. 되지? 됐어? 되게 쉬운 얘기야, 그지? 되게 쉽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 같은 문제라든지 뭐 3번 같은 문제라든지 4번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이렇게 fx가 있었어. fx라고 하는 게 여기는 얘를 다 전개했을 때 그 결과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더해서 a의 n, x의 n제곱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궁금했다. x에다 1 넣으면 f1은 뭐가 됩니다?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a, j, n, an까지 더한 게 됩니다. 이거 알겠지? 1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 그럼 뭐가 돼요? a0 여기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an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얘가 홀수였으면 음수였을 거고 n이 n짝수였으면 양수였겠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내가 이 식 자체로 더하면 더해서 만들어진 식이 뭐가 돼? f1 더하기 f-1이라고 하는 얘가 뭐가 되냐면 더할 때 두 배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됩니다. 짝수만 남게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뭐 해서? 빼서 a1 빼기 f 다시 f1 빼기 f-1은 얘에서 얘 빼면 이거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이렇게 두 배가 되잖아.
A1 더하기 A3 더하기 홀수 번째 애들만 이렇게 모으고 싶으면 저거 1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빼버리면 되겠다.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지금? 요 말 자체가 그냥 봐봐 그냥 모든 개수의 합이 궁금하면 X에 뭐 넣으면 됩니다? 1 넣으면 됩니다. 근데 모든 개수의 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모양으로 돼 있는 게 궁금했다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짝수 번째 애들만 다 더한 게 궁금했다면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그치?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나중에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홀수 번째 애들이 한만 궁금했다면 두 개 빼가지고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라는 개념을 꼭 잡고 있어. 주세요. 알았지? 알았지? 요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요런 문제는 여기다 x 대신에 1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거 좀 전에 했듯이 1이잖아. 1이 이게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게 a2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3인가? 3의 10제곱 이렇게 되니? 됐어요?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쭉쭉쭉 해서 더하기 a2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 상태로 뭐 했어요? 더 해봤어요. 그럼 얘는 3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는데 얘가 두 배에 뭐가 됩니다? a0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짝수 번째 애들만 몸창 다 더해주세요가 됐을 거고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분의 뭐가 됩니다? 3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개념을 확실히 잡자.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그 10제곱 안 풀어줘도 되겠어요? 어 저거 안 풀어줘도 10제곱 저 계산 못해. 너무 커. 그럼 봐봐. 이런 게 궁금하면 어때? 예를 들어서 A 지금 저 문제야. 지금 저 문제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3번 3번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뭘까?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플러스 A19 이렇게 이상하지? 그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일단 A0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A20도 없어요. 그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 먼저 한번 봐봐. A0랑 A20까지 있는 요런 식을 가지고 요런 식을 가지고 난 생각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X에다 넣으면 처음에 뭘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볼 거야. 오케이? 됐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얘랑 좀 비슷한 애를 먼저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얘랑 좀 비슷한 애 지그재그 되고 있긴 하지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고 A0도 없고요 A20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치? 이런 이상한 애가 궁금했대. 근데 겁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봐봐 저기는 쟤다 x 대신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3의 10제곱 됩니다. 그죠? 3의 10제곱은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a19 더하기 a20이었을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래? 이렇게 생긴 요만큼을 넘긴 게 궁금하네. 맞아요? 분명히 넘겨놓은 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걔를 넘겨놓은 애를 다시 정리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3에 다시 A0에 더하기 A20에다가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 됐군요. 맞아요? 그럼 난 여기 얘네들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는 A0라고 하는 건 뭐야? 상수항이거든. 상수항. 상수항이라는 거는 요인류 1을 몇 번? 20번, 10번 1을 10번 곱해주세요. 자.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저 상수항은 뭐였어요? 여긴 얘는 그냥 1이었어요.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2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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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잖아. 요거의 개수니까 얘만 몇 번?
10번. 맞아? 제주 얼마였어요? 1이었네요. 류는 구하기 쉽지 않았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 빼기 3의 10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어져 있는 형태 딱 맞는 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린 겁먹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식을 토대로 저기 주어진 식을 그냥 옮겨가면서 만들면 된다는 거야. 알지? 그냥 사고를 되게 유연하게 해야 돼요. 대신에 그렇게 사고를 하려면 너희가 뭘 알아야 돼? 여기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놔야 돼. 알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1렀을 때 그냥 모든 개수의 합. 마이너스 1렀을 때는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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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차 합차 반복되는 형태.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걸 가지고 짝수번째를 만들었고 두 개 대를 뺀거 가지고 홀수번째 합을 만들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때, 여기는 얘만 딱, 부분적으로 여기는 얘만 딱 궁금했다면, 거기는 걔도 딱딱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자. 자, 4번 아까 풀어봤고요. 자, 5번 XY에 대한 항등식이네요. 네.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자, 6번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자, 이거 기억나? 오늘 문제 풀면서 선생님 설명해줬던 건데. 이거 그냥 얼마예요? 1. 기억이 전혀 안 나. 저거 딱 보자마자 답이, 어, 저건 답이 얼마인데? 아. 아, 아. 3. 그래요? 왜? 무슨 얘기였어 저거? 이런 얘기였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얘기였어. 기억나요? 여기 있는 얘가 분명히 이게 3ABC가 될 수도 있댔어. 그치? 언제? 그치? 맞아. 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또는 A는 B는 C일 때. 그 이유는 공식에서 설명을 했었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좀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얘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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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이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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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빵이야. 그럼 이게 3이지 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네모라고 생각해. 네모의 세제곱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 더하기 동그라미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네모랑 더하기 세모랑 더하기 동그라미를 해봤더니 얘가 x 빼기 y다 더하기 y 빼기 z에다 더하기 z 빼기 x가 됐네. 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다 없어지네? 뭐가 돼? 빵이 됐어. 맞아요? 그러니 여기 얘가 빵이 됐으니 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3배 네모에다가 곱하기 세모에다가 동그라미가 되겠네. 저 K가 얼마였구나? 3이 한 거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나머지 항등식처럼 그냥 풀면 됩니다. 풀면 됩니다. 자 9번이랑 10번 요거 11번까지 되겠지? 세 문제 한번 지금 한번 선생님 풀어줄게요. 차근차근 봐봐. 너희가 진짜 항등식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항등식 개념 잘 잡고. 이게 별거 아닌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항등식 자체가. 그렇지? 항등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항등식에서 이 나머지 가지고 나눗셈 가지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너희들 그 나머지 정리라든지 그쪽 파트 되게 완전 기본 양식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진짜 잘해. 보자 보자. 봐봐. fx를 뭐라고 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1로 나는 나머지가 얘 뭔지 몰라.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x 더하기 a랬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 다음에 지금 또 궁금한 게 주어져 있는 게 뭐야? 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fx 이렇게 두 개 곱했대. 여기는 얘를 x 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뭐야? 3x가 됐었대. 이렇게 됐을 때 a값과 b값, c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봐.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지금 요렇게만 딱딱 주어져 있는데 얘랑 얘값은 당연히 달랐겠지? 그죠? 얘랑 얘값은 당연히 달랐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얘로 나눠달라는 얘기는 최대한 여기는 얘로 뭐 해주세요라는 얘기였어? 묶어주세요라는 얘기였지. 그래서 요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 지울게. 밑에 거 지우면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x 더하기 b를 곱합니다. 왜냐면 식은 하나만 좋거든. 식이 굳이 두 개일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b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b로 이렇게 묶였어. 이렇게. 됐지? 지금 여기는 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지금 상황이 x 더하기 b에다가 fx 이렇게 된 얘는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b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를 곱한 n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뭘로 묶어봤더니 얘로 묶어봤더니 누구를? 얘를 얘로 묶어봤더니 나머지가 얼마 됐어? 3x 됐어. 맞아요? 문제상 그렇게 좋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충분히 다 묶여있어요. 그치? 여기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난 여기는 얘에만 좀 관심을 갖자. 저기는 얘가 분명히 몇 차인데? 2차인데. 맞아? 여기는 얘가 몇 차니? 2차지. 그럼 충분히 묶인 거야? 안 묶인 거야? 안 묶인 거지? 맞아? 그러니 봐봐. 여기는 얘는 x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돼요?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b 제곱이었을 거거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더 묶고 싶댔어? x제곱 더하기 1로 더 묶고 싶댔지.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이 하나 더 있고 빼기 하나 1이 하나 더 있다면 요만큼은 더 묶어낼 수 있는 거네. 이해돼요? 식을 변형하는 거야. 저걸 묶어내기 위해서 식을 일부러 변형하는 거야. 됐지? 그럼 계속 가보자. 자,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로 묶을 수 있잖아. 완전히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x 더하기 b에다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었지만 여기는 얘, 요거 하나도 더 추가되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남은 걸 생각해봤더니 뭐가 됐어? 얘가 ax 다시 a 더하기 bx 더하기 b제곱 빼기 1이 됐어요. 되니? 여기가 됐어? 응?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A이네.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봐봐. 이제 다시 해석해보는 건 얘를 뭐 한다고 했어? 얘로 나는 뭐가? 나머지가 뭐랑 똑같대? 3x 더하기 3x랑 똑같대. 아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는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A, B 빼기 1은 얼마였구나? 0이요. 됐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라고 준 거고 A, B가 1이라고 준 거니까 요거 두 개를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해석해서 문제 풉니다.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식을 정확하게 변형할 줄 안다면 다 풀 수 있어요. 알았지? 근데 저렇게 너희가 구조를 자꾸 만들어서 푸는 게 익숙해? 안 익숙해? 진짜 안 익숙해. 그렇지?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그 처음 해보는 게 계속 해봐야 느는 거지. 맞아요? 계속 해보면서 늘려야 실력을 늘려야 돼. 그렇지? 저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되게 쉬운 문제거든 사실. 근데 저게 안 익숙하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플러스 1 해야겠다 마이너스 1 해야겠다라는 요 생각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로 최대한 묶어야겠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맞아? 얘로 최대한 묶으려다 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완성이 되니까 플러스 1 해주고 원래 식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묶어놓고 갔더니 남은 게 얘였으니까 얘가 나머지구나 라고 해서 푸는 너무 당연한 식이란 말이야. 선생님한테는 너무 당연한 식이에요. 너희한테도 너무 당연한 식이 돼야 되고. 알았지?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 단어에서 흔들리지 않아. 개념을 진짜 정확하게 딱 잡고 가야 돼. 모든 경우를 다 외울 수가 없거든. 왜? 그래, 영어 단어를 다 못 외워서 이렇게 지금 맨날 고생을 하는데. 그렇지? 모든 문제풀이의 이름을 다 외워서 수학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교사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지금 상황 뭐야? 어떤 다항식을 x-3제곱으로 나눴대. 맞죠? 그럼 저렇게 2차짜리인데 저거 똑같은 거 두 개로 나눴을 때 상황 되게 복잡했었잖아. 아까 풀어봤잖아. 그지? 저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한번 풀어줄게. 한번 봐봐. 똑같은데, 선생님 볼 땐 또 똑같거든, 이제. 근데 얘 더 복잡해보여. 그 풀이를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x의 n제곱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있대. 여기는 얘를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뭐라고 돼 있어? 3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지?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안 궁금하네요. 오케이? 저는 안 궁금하네요. 나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저기는 저 A값이랑 B값만 궁금합니다. 오케이? 저 A값이랑 B값만 궁금하니까 여기다 내가 3을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 궁금하네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얘는 3을 한 번밖에 못 넣죠? 그죠? 3을 한 번밖에 못 넣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아까처럼. 일단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에다 3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3의 n제곱에다가 9-3a 더하기 b가 됩니다. 됐죠? 자면 우변에 여기 있는 얘가 다 빵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얘는 3의 n제곱에다가 그냥 빵이 돼. 됐어요? 그러니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나는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3의 n제곱이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뭘 할 수 있냐면 b는 해가지고 3a-9구나 이렇게 b를 소거할 수 있어요. 똑같아. 그지? 아까도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c를 다시 한번 써봐요. 아까처럼. 이걸 또 다시 썼잖아. 이러고서.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냐면 x의 n제곱에다가 그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됐거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안궁 더하기 3의 제곱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이랑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이랑 한번 비교해요.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 지금 보니까 x 마이너스 3 두 개나 다 있지? 맞아? x-3 두 개나 다 있지? 그렇다니 여기 있는 얘는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당연히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본 거야. 여기 있는 얘를 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3이랑 a-3으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인수가 돼. 되지. 그지? 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도 뭐가 생겨? x-3이란 인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됐나요? 그러니까 x-3 또 x-3 x-3 또 다 약분해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럼 얘는 x의 n제곱에다가 x-a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여기는 얘만큼만 더 봤을 때. 그죠? 여기 얘가 x-3에다가 여기는 얘에다 더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됐지? 그럼 이제 난 또 뭘 넣으면 되겠어? 3. 그렇지. 이제 또 3을 넣어. 얘는 뭐가 돼요? 3의 n제곱에다가 3 넣은 거니까 얘는 6-a가 되겠네. 여기 얘는 없어지고 얘는 그냥 3의 n제곱.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였구나? 1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얼마였어요? 5였어요. A가 5였으니 B는 뭐가 됩니다? 15 빼기 9. 6이네. 봐봐. 아까 푼 거랑 같아, 달라? 같아, 그지? 같아. 요령 똑같아. 맞아? 근데 괜히 3의 N제곱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으니까 괜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 것 뿐. 쓰던 요령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쉬는 거 아니에요? 끝. 네, 요거 하고 끝. 자, 오케이. 보자 보자.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건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자, 볼게. fx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죠? 맞아? 그럼 봐봐. 선생님이 다항식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 맞아? 다항식 세팅함.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맞니? ax제곱 더하기 cx를 ax제곱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를 더하기 d 맞죠? 3차니까 4개짜리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얘가 1이었어 그지? 그럼 다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cx 아니 bx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봐봐 미지수 몇 개야? abc 3개지 맞죠? 3개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풀기가 너무 힘들어 알았지? 그래서 얘를 세팅할 때 있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었으면 나누어 떨어지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지고라는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세팅을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얘는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무조건 가질 거예요 나누어 떨어질 테니 그지 여기에 뭔가 몫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 얘는 몇 차라고 했어요? 3차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2차를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하나는 몇 차겠군요? 1차. 1차겠군요. 여기는 얘 1차겠군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분명히 저서 뭐라고 했으니? 1. 1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얘 1차의 개수는 1이겠군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뭘로까지? x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세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치? 그럼 얘는 분명히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미지수 몇 개로 해결 끝냈어? 하나로 해결 끝냈잖아. 아까는 3개로 해결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귀찮았잖아. 이게 훨씬 낫지. 처음 세팅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또 주어져 있네. 맞아요? 그럼 해봐야지 뭐. F에, 궁금한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궁금했거든. 그럼 얘는 뭐니? 보니까, 여기다가 뭐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는 거야. 맞아? X제곱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다 또 넣어봤어.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됩니다. 됐나요? 얘를, 얘를 누구로 나눴대? 얘로 나눴대. 맞아? 얘로 나눴습니다. x-1제곱에다가 x 더하기 a로 나눴습니다. fx로 나눴습니다. 그때 몫은 여전히 안 궁금해. 오케이?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했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 하나밖에 없는데 A 하나밖에 없는데 맞아? 식은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있는 얘는 여전히 안 궁금해요 그러면 난 X에다 당연히 뭘 넣을 거예요? 1 넣을 거예요 그치? 당연히 1 넣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 넣어봤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고 A는 A 저변 A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여기 얘는 다 없어지고요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됐어? 2가 됐네 여기 얘는 2였네 fx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봐봐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야 처음에 보면 되게 막막한 문제야 그지? 근데 처음에 너희가 fx를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궁금한 상황 그대로 그 궁금한 상황 그대로 내가 세팅한 결과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분명히 1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A를 넣어도 돼 사실은 그지? 마이너스 A 1을 넣어봤는데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다음 선택은 뭘 넣었을 거야? 마이너스 A를 넣어봤을 거야 그리고 여기 얘를 안 궁금한 애를 없앨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A값을 구해줍니다 라고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은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거나 아무리 어렵거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내 안에서 내가 상상하는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 알았지?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진짜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라고 떠드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대신 지킬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알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됐나요? 그렇게 수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45분까지 좀 시간 좀 남았다, 그렇지?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 하고.